여기 27조각 난 정육면체 모양의 치즈가 있습니다. 생쥐가 치즈를 하루에 한 조각씩 27일 동안 먹습니다. 그런데 생쥐가 오늘 먹는 치즈는 전날 먹은 치즈와 면이 맞닿아 있는 치즈를 먹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까만색 치즈를 오늘 생쥐가 먹었다고 하면 그 다음날 생쥐는 인접한 4개의 치즈 중 하나를 먹어야 합니다. 생쥐가 이렇게 27일 동안 치즈를 먹는 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층 상단 귀퉁이에 시작해서 3층을 9일 동안 쭉 다 먹고 2층으로 내려와서 또 9일 동안 쭉 돌면서 다 먹고 또 내려와서 1층을 쭉 다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층 가운데에 있는 치즈를 생쥐가 마지막 날에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잠깐 영상을 중지하시고 이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도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즈를 체스판처럼 칠해서 검은 치즈, 하얀 치즈로 나눠 볼게요. 검은 치즈에 인접한 치즈는 항상 하얀 치즈고 하얀 치즈에 인접한 치즈는 항상 검은 치즈겠죠. 그래서 생쥐는 검은 치즈를 먹으면 바로 다음날 하얀 치즈를, 그리고 하얀 치즈를 먹으면 바로 다음날 검은 치즈를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검은 치즈는 총 14개, 하얀 치즈는 총 13개가 있다는 것을 세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쥐는 검은색, 하얀색을 번갈아 가면서 먹으려면 검은색으로 시작해서 검은색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치즈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가운데 치즈로 끝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문제를 그래프 이론으로 해석해보면 각 치즈를 점에 대응하고 인접한 치즈에 해당하는 두 점이 선으로 연결된 그래프라고 하면 모든 점을 한 번씩 방문하는 해밀턴 패스를 찾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밀턴 경로 문제는 쉬운 해법이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컬러링을 잘 하면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컬러링 문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